네, 요즘 전세 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자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껑충 뛰어서 이제는 대학가에서도 예전에 살던 돈으로는 월세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500여 가구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59제곱미터형 월세가 보증금 2억, 월세 30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1년 새 100만 원가량이 오른 겁니다.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소형평수 보증금 적은 게 지금 다 매물에 소진돼가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 관망세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물량은 부족하고 전세가 상승폭은 확대되는 상황. 여기에 전세 사기 등 불안이 겹쳐 월세 거래량은 전세를 앞질렀습니다. 신규 공급 감소와 고금리도 영향을 미쳐 특히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서울 소형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치로 늘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건데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 월세 셋 중 하나가 1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월세만 나홀로 오르고 있고 대학가 원룸 월세도 지난해보다 11.6% 뛰었습니다. 1,080인데 여기 근처는 아니고 성북구에 살아요. 이제 조금 싼 데는 반지하나 뭐 고르고 고른 게 이거였어요. 서울 대학가 월세 50만 원 아래 선택지는 반지하 고시원뿐입니다. 월세는 한 65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평균. 네. 그 정도 하면 그래서 조금 이제 깨끗하고 조금 살만하게 8평 이상 되는 것들은 거의 막 90만 원. 거기다가 또 관리비까지 있거든요.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이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 지불 여력을 조금 더 보조해주는 형태의 월세 바우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출 임대주택 확대와 월세 소득 공제 확대 등 월세 우위로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제희원입니다.